오늘 주제가 영국의 한인 사회 사건이잖아요. 사건이 참 우라지가 많이 났어요. 제가 여기 1999년도에 왔는데 2001년도 11월에 요크에서 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요. 길가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. 숨진 여성이 누구냐면 진효정. 그 당시에 만 21살 한국 여학생이 있었던 거죠. 시체가. 한국 여학생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관광을 온 거예요. 한국 민박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렇게 죽은 거야. 그런데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숙집 주인이 한국 남자였거든요. 40여일이 지난 거예요. 그때는 프랑스에 가 있었어. 이 하숙집 주인이 뉴스에 이제 그게 다시 뜨고 용의자를 몰렸던 민박집 한국 주인이 스스로 왔어요. 영국으로. 난 범인 아니다. 내가 증명하겠다. 그래서 온 거야. 조사를 다 해보니까 맞는 거야. 범인으로 밝혀졌어요. 이 사람이. 토막 맞아요. 가방에서 뭐가 나오고요. 나머지는 집에 그 벽에다가 발라버린 거야. 자기는 자수가 아닌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와서 밝혀지니까 조사하는 동안에는 집에 가 있었겠죠. 이 인간이 도망간 거예요. 열흘 있다가 잡힙니다. 영국 내에서.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유가 왜 그 죽였는지. 죽은 여학생의 카드를 들고 프랑스로 가서 썼어요. 2700파운드 정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 2700파운드 600만 원입니다. 알고 보니까 민박집 주인과 살해된 여학생이 꽤 가까운 사이까지 발전한 거죠. 자기가 어쨌든 증명하러 왔다가 잔다리를 굴리다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겠지만 죄가 없으면 사과를 받겠다. 그렇게 하고 가서 잡힌 겁니다. 토막살인에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또 벽에 발랐다는 거. 25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5년. 또 하나 좀 그 스토리가 아주 또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. 그거는 이거 한번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. 저희 자작곡, 여섯 번째 자작곡. 이거 듣고 올게요.